가야지. 아, 역시 똥손. 그쪽부터 먼저 하고 싶어. 저는 검정색 좋아해요. 검정 의상. 근데 저희가 검정 의상을 잘 안 입어요. 좀 어두침침해 보인다고. 근데 저는 조금 살을 커버할 수 있는 네 검정 의상을 선호합니다. 아, 저희 이게 레이디비 의상 고르는 중에도 약간 파가 나뉘거든요. 스포티파랑 러블리한 룩 좋아하는 파가 있는데 저희 둘이 러블리한 의상 되게 너무 좋아해서 항상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래서 프리로 맞춘 거거든요. 러블리랑 스포티랑 섞은 거예요. 보시면. 근데 이게 저희가 민주주의 약간 그런 거라서 러블리한 사람 두 명, 스포티한 사람 세 명 해가지고 스포티 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티로 자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림 씨. 네. 저도 유빈이가 말한 것처럼. 네, 저희 둘은 좀 약간 좀 여성스럽고 막 원피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세 분은 방금 말한 것처럼 검정색, 스포츠, 운동화 해가지고 시우 씨가 네, 그래서 네, 시우 언니가 민주주의라고 하긴 하는데 뭐 사실상 독재죠.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의상 좋아요. 청. 네. 저는 역시 레이디비 하면 빨간색이니까 저는 흰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의상 중에서 뭐 좋았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의상 좀 이런 의상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교복룩. 교복이요? 아, 좋았어요. 맞아요. 승현이가 교복룩 이렇게 스쿨룩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아 작년 중순부터 스쿨룩을 좀 많이 입게 된 것 같아요. 아예 넥타이랑 치마를 다 맞춰가지고 제가 좀 스쿨룩을 언제까지 도대체 몇 개를 살 거냐. 테니스 치마 몇 개 살 거냐 대체. 네 맞아요 그랬어요. 테니스 치마는 이제 그만 사자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용 씨가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멤버들 별명은? 별명이요. 멤버들 별명?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아, 말해주기로 해야 하나요? 말해주기로 해야 돼? 저희가 맞춰볼게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맞춰볼게요? 맞춰보고 싶으시죠? 네. 저희는 민주주의니까요. 네. 그러면 시온님부터? 사이온. 네? 사이온. 사이온이요? 사이온 뭐야? 사이온? 사이온. 사이온 몰라. 패스. 패스. 아이린. 오. 나 오늘 못 들어. 다음. 아 이제 듣고 싶은 대답 들은 거 같아. 아까 설명 왜 그런지? 네? 네? 아 하신 말 있어. 네, 쇼 언니 별명은 저희 사이에서 이제 그룹별로 닮은 분이 한 명씩 계세요. 그래서 AOA는 뭐 설현. 네? 아, 왜 웃으시죠? 네? 왜 웃으시죠? 뭐라고요? 네? AOA 설현 뭐 설리. 설자 잘 들어가서 저희는 서론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니까 그 서론 씨라고 불러주시면 많은 사랑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승현이 별명 한번 맞춰 보실래요? 승현이 맞춰 보실래요? 지금 약간 방청객이에요. 단톡방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막 이러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웃기만 하고 나가고 그래서 승현아 너무 목말라 하고 싶은 건데 와 좋아요 이거면 방청객 약간 방청객 담당을 지금 단톡방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일단 열정이 너무 많아서 윤호윤호가 그래서 윤호윤호 하면은 승현이가 생각나가지고
별명 맨 마지막에 아, 저희가 요즘에 세림이 별명 붙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세림이 마지막으로 가고 유빈이 별명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공주병이요. 공주요. 공주병. 공주. 박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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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검 닮았다고. 칭찬이죠? 칭찬이죠. 박보검 씨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데.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공주 공주. 자칭이에요. 자칭. 타칭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맏언니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꼬요라 불렀거든요. 꼬마이거든. 귀엽잖아요. 꼬요? 지금 생각한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오늘 하루 종일 불렀어요. 꼬요. 귀엽죠? 하루예요? 아, 약간 혼자 부른 거 같은데. 혼자 부른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 세림이 별명이 아 먼저 맞춰보시라고. 아 맞춰보실래요? 까까 까망이가 울다 갔습니다. 그럼 저희가 맞춰볼까요? 아니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아 저희가 세림이를 마지막 입새라고 부르거든요. 세림이가 자주 아프기도 잘 아프고 약간 얘가 그러 내가 연약하고 여리여리하고 지켜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보호 본능이 진짜 심해요. 그래가지고 유빈이 일하는 곳에서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아 맞아요. 근데 그 나무가 잎새가 딱 하나만 남고 나머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 눈물나.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세림이한테 매번 보여줬거든요. 마지막 잎새 아직 살아있다고. 근데 얼마 전에 떨어졌어요. 아, 다행히 맞아. 그러면은 리더님이 뽑아보시겠습니까?